저는 얼마 전에 블랙야크 100대명산을 완등했고요. 이번 영상은 100대명산 중에 다시 가보고 싶은 10개의 산을 선정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0개를 고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세 가지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국립공원은 당연히 멋지고 훌륭하니까 제외했고요. 두 번째, 서울, 경기, 인천도 제외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지역이라 여기를 포함하면 전국에서 10개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직접 촬영한 영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촬영했던 장소 위주로 선택했고요. 오서산 외에는 한 번씩만 가본 산들입니다. 한마디로 저 혼자만의 작은 경험으로 만든 주관적인 영상이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은 산 첫 번째는 오서산입니다. 오서산은 100대명산 완등 후에 다시 찾은 산인데요. 능선길 따라 억새가 만발하고 탁 트인 경치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길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능선길 따라 잠깐 경치를 보는 게 아니라 탁 트인 경치와 바다가 계속 함께 합니다. 두 번째, 가리왕산입니다. 가리왕산은 제가 올라갔던 장구모기 코스가 정말 좋았는데요. 벌레 없이 시원한 이끼 계곡은 눅눅하기보다는 촉촉하고 되게 푹신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요정이 나올 것 같은 동화 같은 계곡이었는데요. 정상에는 귀여운 다람쥐도 있고요. 동서남북 막힘없이 탁 트인 경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봉산입니다. 일봉에서 보이는 풍경이고요. 2봉을 지나 3봉에서 4봉의 정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4봉에서는 5봉 출렁다리가 보이고요. 아침 일찍 가서 사람이 없는 다리를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5봉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고요. 6봉 그리고 7봉을 지나 또 다른 다리를 지나가는데 날씨도 하늘도 너무 예뻤습니다. 8봉에서 멀리 구봉 정상이 보이는데 경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는 구봉 정상이고요. 멀리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8봉에서 구봉 가는 길은 경사가 있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구봉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로 힐링이 됩니다. 네 번째, 대둔산입니다. 대둔산 금강구름다리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 너무 좋았는데요. 사람이 없는 맑은 날에 가보려고 새벽 일찍부터 출발했습니다. 아찔했던 삼성계단은 무서워서 계단만 보고 올라갔는데 다시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면서 다른 봉우리들도 가보고 싶습니다. 멀리 정상이 보이네요. 대둔산 정상도 막힘없이 탁 트인 경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황매산입니다. 아침 일찍 황매산에서 일출을 봤는데 잊을 수 없는 경치였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면서 정상에 올라서면 시야가 탁 트이고요. 이 넓은 곳이 전부 초록초록한데 다른 계절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화왕산입니다. 화왕산은 암릉길이 있는 1코스로 올라가면 조금 힘들긴 해도 등 뒤의 경치가 계속 따라오고요. 경치를 보느라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능선에 올라타면 정상까지 막힘없는 경치를 보면서 힐링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금오산입니다. 금오산은 정말 많은 걸 품고 있는데요. 도선굴도 있고요. 조금만 걸어가면 대해폭포도 있습니다. 아찔한 바위 위에 O형 돌탑, 그리고 약사암이 보이는 멋진 경치까지 정말 많은 걸 품고 있는 산입니다. 여덟 번째, 신불산입니다. 신불산은 최단 코스로 올라가서 간월제를 못 가봤는데요. 그럼에도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서 멀다 보니까 언제 또 가게 될지 모르지만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산이고요. 간헐제 휴게소에서 라면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천관산입니다.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 거대한 억새밭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멋지고 예뻐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데 이날의 날씨와 공기, 기분 좋은 바람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정상에서 탁 트인 경치를 볼 수 있었다면 마지막은 정상의 경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서 다시 가고 싶은 산입니다. 열 번째, 내연산입니다. 내연산은 경치 없이 아주 지루한 길로 정상까지 한참을 갔는데요. 만약 정상에 가지 않는다면 깔끔하게 계곡길 따라 관음폭포만 보고 오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산입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될까요? 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가보려고 했던 산이 몇 개도 있는데요. 제가 공원에서 휴대폰 보면서 걷다가 계단을 못 보고 넘어지면서 가보려고 했던 산을 이번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에 가보려고 했었던 산 세 군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문사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을 때 용문산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용문산은 백대명산 세 번째 도전지였는데요. 등산 초보 때 가서 엄청 고생했던 산이라 체력이 좋아진 지금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용화산은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금방인데요. 저에게는 첫 번째 운해를 보여준 산이라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 정상에서 사진만 찍고 와서 아쉬움도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조금 더 구경하고 가까운 오봉산까지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벌레 없는 계절에 연인산, 명지산, 연계산행을 다시 해보고 싶었는데요. 등산 초보 때 가서 고생했던 산이라 다시 안 가고 싶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생한 것도 추억이라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백대명산을 도전하면서 다시 가고 싶은 산 10개를 선정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